네, 대전차 무기가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러시아군이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무기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전차 저기 결국 표적이 이제 전차인데요. 이런 말도 합니다. 전차라는 무기 체계의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 전차의 실패다라는 말에 저는 사실은 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조금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는 중동 전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차 무기는 기본적으로 방어 작전에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을 운용할 때 교차로라든가 뭐 이렇게 숲으로 연패된 도심의 근교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운용을 잘했죠. 잘했고 또 러시아군의 실수라면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군처럼 뭐 기계화 보병들이 가서 선점한다거나 뭐 화력으로 위력 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계화 사단에 다 공격 헬기들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공격 헬기가 음호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워낙 또 스팅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깔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격 헬기라든가 이런 운용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실은 대전차 무기의 효과가 극대화된 측면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많은 대전차 무기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제가 외신을 체크해 봤더니 17,000발 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 국무장관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전차 한 대당 대전차 무기 10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제공을 했거나 제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은 대전차 무기 다 합치면은 제벌린 엔노하고 뭐다 합치면 아마 한 2, 3만 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러시아 기갑대 섬뜩하겠네요. 섬뜩하죠. 그거 전차 한 대당 10발씩 운용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현궁을 대대급에서 운용하는 무기 체계로 봤는데 우크라이나군 보시면 소규모 분대 단위로 제블린 들고 한쪽 엔노 들고 운용하지 않습니까? 2인 1조, 그러니까 2인 1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사실은 그 대전차 무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장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러시아 무기 체계의 한계입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가 공산권 무기 체계가 조금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러시아 전차는 기본적으로 무게가 40톤에서 최신 전차도 48톤밖에 안 됩니다. 우리 M1A2 전차는 70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몇 톤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장갑을 튼튼히 할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제블린이나 엔노를 맞고 나서 이렇게 2차 폭발이 있지 않습니까? 2차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제 특징을 보면은 러시아가 전차를 중량을 낮추면서 평야지대에 운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차체를 낮췄습니다. 맞아요. 부피도 작고. 그런데 탄약은 서방 전차보다 더 많이 실습니다. 좁은 공간에 탄약을 구겨 넣다시피 잔뜩 이제 사실은 더 많이 운용하고 그 부분에 전차의 중앙 부분에 뭐 캐로젤 자동 탄약 공급 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탄약을 차체 안에 좁은 공간에 밀어넣다 보니까 이 격벽이라든가 이런 게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전차 무기에 맞으면 2차 폭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도 능동방어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뭐 전자파로 교란한다든가 뭐 대형탄을 쏴서 격추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는데 개발은 했는데 그 세트 한 달의 가격이 한 10억 정도 넘습니다. 러시아 전차 한 40억, 50억, T-72 계열은 한 40억밖에 안 합니다. 근데 40억 전차에 10억짜리 그 방어 장치를 달라니까 아까웠던 거죠. 사실은 가성비에서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차 운용되는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T-70이나 T-80 계열의 능동 방어 장치가 붙었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안 붙었어요? 능동 방어 장치를 운용했다는 그 보고가 없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아레나라는 러시아산 능동 방어 장치가 뭐 저기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의 한계 또 운용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군의 전
전차 피해가 많고 대전차 무기의 효과가 극대화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차라는 전차라는 이제 무기 체계의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 전차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전차의 실패라고 하셨는데 이번 사건은 러시아 군대의 실패라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아까 중동전 얘기하셨지만 정말 3일 동안 이스라엘 군이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전술을 바꾼 다음부터는 거꾸로 거의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술과 대응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전차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러시아가 17세기 이후로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쭉 보면 항상 방어에 강하고 공격에 약해요. 근데 방어에 강한 거는 뭐 일단 이유를 빼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공격하는 훈련과 방어하는 훈련 자체가 다르고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공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징집이 뭐 1년 6개월 뭐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복무 기간 1년이네요. 1년. 네. 근데 실제로 2차 대전 때에 그 안첨단 무기나 유도 무기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 보병들이 할 때도 실제 공격하려면 1년 이상을 군대에서 1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이 특별히 훈련을 6개월, 1년씩 받아야 제대로 가서 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걔들도 처음 가면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튼 추가적인 1년이나 6개월 훈련이 필요한 게 기본이거든요. 러시아 군대는 장교들 수준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라는 큰데 군대는 흩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체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훈련이 별로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무기 체제에서 어떤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오고 러시아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전투를 해야 되니까 물론 하면서 배우겠지만 그 배우는 것도 희생이 어느 정도 될 때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습득하는 것보다 희생률이 크면 배울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미 러시아 군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심각해요. 장기전으로 가면서 배울 수는 있는데 지금 장교나 병사들 희생률로 보면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고 사실은 결국 전차나 전술도 계속 비숙련이 들어가게 되니까 더 많이 박살이 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하고는 방어 입장이기 때문에 숙달이 더 되기 때문에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 전차의 어떤 약점이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져요. 장갑이 두꺼워지고 엔진이 커지고 T-34가 T-72가 되고 80이 된다. 성능 커지는데 본질적인 구조. 예를 들면 그 탄약통이 폭발한다거나 병사들의 안전장치를 좀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희생시킨다는 게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인해전술식으로 돌격한다 했을 때 소총으로 싸울 때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진짜 어마어마한 포탄과 기관총 아니면 첨단 무기가 날라오는데 돌격해라 그러면 이건 아예 성공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전쟁을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무기는 바뀌었는데 정치는 안 바뀌고 마인드가 안 바뀐 거예요.